조금만 더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환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먼저 올라갔을 때부터 아 이건 내 거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 그렇게 자만까지는.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되고요. 네. 그 작품을 딱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 거예요? 사실 보는 건 먼저 못했고 에우리디케 Wait For Me Reprise 곡을 SNS를 통해서 먼저 보게 됐어요. 그 장면만 보고 듣게 됐는데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 여성의 목소리도 힘이 있고 뭔가 메시지가 확실하고 뭔가 아 이런 곡이구나 이렇게 편하게만 듣는 게 아니고 어? 이게 뭐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이 뮤지컬은 뭐지? 해서 그때부터 검색을 하게 됐고 뮤지컬을 찾아보고 장면 전곡을 맨날 들으면서 막 해석해서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서 막 영어로도 연습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을 하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순간 기분이 어땠나요? 따냈다. 해냈다. 해냈다. 요즘 말로 이런 거 아니에요? 성덕. 오 맞아요. 성덕. 네 맞아요. 성공한 덕후다. 그렇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하네. 아 정말 많이 하네. 신세대세요. 신세대. 아 그런 마음을 난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꿈을 가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전이었지만 항상 이제 가방 하나 짊어지고 이제 브로드웨이 가서 많은 작품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 무대에서 얻는 어떤 그런 희열과는 어떤 그 목표? 꿈 그런 거를 딱 만났을 때의 가슴에 막 떨림은 네, 와 그거는 정말 또 다른 느낌의 맞아요. 감정이거든요. 카이 씨는 근데 성악 전공 하셨는데 네. 그 뮤지컬에 대한 그 열망이 있으셨어요? 전 장난 아니었죠. 네, 전 장난 아니었고 전 뮤지컬 하기 위해서 35kg를 뺀 사람이거든요.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 상상이 안 가요. 예. 네. 독한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독해요. 근데 독해야 뮤지컬 할 수 있어요. 자료 사진 없어요. 여기 못 들어갑니다. 사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찾지 마시고. 내가 그 소프라노 그 취한 친구분께 사진 한번 소송을 해볼게요. 네네. 아니, 우리가 이래서 브로드웨이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이렇게 브로드웨이에서 특히나 이렇게 화제성을 몰고 오고 잘 된 작품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데는 항상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은 우리나라 그리고 거의 외국에 거의 최초로 수출이 된 게 바로 이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브로드웨이에서 함께 동시에 공연되고 있는 공연을 내가 지금 한국 무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에 순간순간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작품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방송 녹화 들어오기 전에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브로드웨이에서 하고 있고 한국이랑 또 미국 투어를 동시에 세 팀이 하고 있어요. 네. 우와. 그러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값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네. 이 티켓은 220만 원이요. 저희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해요. 진짜 이 공연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뉴욕 가면 시차 발생하죠. 그렇죠. 먹을 거 힘들지. 햄버거 먹어야지. 피자 먹어야지. 거기 가면 티켓값 진짜 비쌀 거예요. 비싸요. 한국 공연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아마. 네 아마도. 여러분 브로드웨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배우들이 나오는 하네스 타운을 직접 우리나라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 들으면 감동인 게 네, 하네스 타운이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계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람 문화 또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기 있는 뮤지컬을 들어왔는데 그것도 한국이 처음인데 초연을 맡는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서 부담보다도 네. 그리고 부담보다는 이걸 맡아서 너무 즐거웠고 저 너무 제가 뭐라 그럴까 꿈꾸던 공연이었어요. 뭔가 자유로움이 배우에게 주어진 물론 페르세포나라는 역할이 이제 기존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정말 처음부터 이제 만드신 분이거든요. 앰버 그레이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거의 그분이 거의 페르세포네처럼 이제
그 역할을 만들었는데 저희한테 그런 걸 이제 라이선스 공연에서는 그런 걸 좀 강요를 해요.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시선까지 어디서나. 그런데 거기선 그런 게 없고 너희만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약간 워크숍처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안무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그때 생각나요 언니? 막 일부러 스케치를 막 하면서 이마 첫장 막 이러면서 그걸로 춤을 그냥 막 추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저희만의 숨과 저희만의 리듬과 저희만의 그 필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안무를 입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연습부터도 너무 좋았겠네요. 네, 연습 때 사실은 그래서 놀랐던 거가 보통 라이센스 특히나 뭐 디즈니 같은 작품들은 바이블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근데 하드스타운은 지금 최신작이고 너무나 이제 뭐 핫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아 얘네들이 하라는 대로 이제 우리는 뭐 여지없이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열려 있었고 심지어는 그냥 너희들이 하는 게 너희들 나름대로의 각자 것이 맞아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사실 놀랐어요. 연습 과정에서.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각자 그래서 다 달라요. 저희가 캐스트들마다 지금 드는 생각이 회전문이 많이 발생하겠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각각의 매력이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네요. 보통도 사실 캐스트들 많으면 다 다르기는 매한가지인데 하드스타운은 유난히 좀 그런 거 같아. 근데 거기다가 또 저희는 이제 캐스트를 또 조합을 하려면은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저랑 언니를 보다가 또 저랑 또 언니를 보고 또 언니끼리 이렇게 예, 그러면 벌써 네 번을 봐야 돼. 맞아. 자, 수아 배우가 이렇게 영업을 하는 잘한다. 과연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 안종민 씨가 이 작품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죠? 네, 네.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네, 뮤지컬 하데스타운은요 2019년 3월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토니 어워즈에서 8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 한해 총 20개가 넘는 트로피를 거머쥐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뮤지컬 브로드웨이 음악에서 탈피해서요 재즈, 포크,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귀를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고전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현대인들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극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멀리 미국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뮤지컬 하데스타운이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이다. 그런데 미국을 가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돈 아끼는 기분으로 아, 미국보다 낫다니까 볼 수 있다니 정말 아 사람들이 지금 소리 들려요? 클릭 소리 티켓 예매하고 있는 소리 아, 이런 거 되게 옛날 건데 잘 살린다니까 네.